second class of no, five, six, seventh class of Captain Zhang's grammar. Yeah. Okay, and Japanese English grammar. Alright, 그렇게 해가지고 아까 계속 할게요. 일본은 아무튼 외국어에 대한 중요성이 한국이나 중국보다는 현저히 낮은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물론 영어를, 그래도 영어를 잘하면은 평균 수입이 일본에서도 보다 좋은 것도 사실이고요. 중요한 거는 영어를 안 해도 거기서는 먹고 살 만한 수입이 나온다는 거죠. 토익 안 쳐도 입사 가능하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어 전문 분야, 영어로 뛰는 사람들은 한국 전문가보다 훨씬 뛰어나다고 합니다. 그 레벨이. 외교부도 마찬가지고요. 대표적으로 일본의 영어 번역의 기술은 우리도 이미 일찍 접했죠. 삼국지 시리즈입니다. 삼국지 시리즈. 삼국지 수호지가 이미 1990년대 초반, 80년대 후반 나올 때 이미 영어로 외국인들이 아무 이질감 없이 플레이할 수 있도록 도스 시절에 완전 영어 버전으로 해서 생산이 됐었습니다. 일본어가 아닌. 그래서 한국까지 들어왔었죠. 삼국지 시리즈 알지? 네. 자, 그래가지고 이제 번역국을 한 결과, 그러면 이제 번역만 하죠. 번역만 쭉 해가지고 문법이, 번역하는 문법만 필요했어요. 번역하는 문법. 어떻게 일본어로 정확히 옮길 것인가.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현재 여러분들이 배우고 있는 1, 2, 3, 4, 5 형식 이런 문법입니다. 여러분들이 한국에서 지금 배우고 있는 문법은 일제시대 때 메이지 유신 직후에 만들어진, 물론 그전에 한쪽 있었어요. 그걸 책에 정리한 거죠. 정리해가지고 오로지 번역을 위한 거였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걸 배우고 그것만을 그걸 가르쳐주거나 뭐 독해까지는 어디 좀 뭐 통할 수도 있어요. 물론 그것도 좀 불완전하지만은 그걸 해놓고 왜 우리는 영어로 말을 못하지? 예, 우물 가서 숭늉 찾는 이런 상황이 된 겁니다. 자, 그게 여러분들이 배운 문법이고, 야, 그 Basic Grammar in Use라는 책 들어봤니? Basic Grammar in Use. No. 아, 못 들어봤구나. 이거 나중에 그러면 교재라고 들어와서 나중에 저기 수능 치고 요건데. 자, 요거는 저 Cambridge University Press에서 찍은 겁니다. 그러니까 영국에서 만든 문법 책이에요. 물론 한국어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놀랍게도 usage만 가지고 문법을 설명했어요. usage만 가지고. 희한한 거는 문법 용어는 하나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1, 2, 3, 4, 5 형식도 없습니다. 저희 거시기 그거 한국에서 만든 문법 책이랑 완전 달라요. 그럼 완전히 달라. 성문종합이나 멘투맨 이런 거 생각 안 됩니다. 예. 그 책들은 일본 문법, 일본 제후시대 문법에 기반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 책, 이 베이스 그래머의 뉴스는 영국인이 문법 배우려고, 영어 문법 배우려고 만드느냐, 그건 아닙니다. 외국인들 위해 가지고 만든 거예요. 이 문법 책은 전 세계적으로 애용되고 있습니다. 남미, 프랑스, 독일, 중국, 네, 전 세계적으로 사용된 문법 책이에요. 1, 2, 3, 4, 5 형식 그런 얘기는 눈을 씻고 봐도 없습니다. 희한하죠. 오로지 유시지만 가지고 설명하고 있어요. 짧은 예문, 그럼 긴 예문 점점 길어져가지고 계속 바꿔가면서 패턴 바꿔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스스로 아 요런 거구나 나오는데, 물론 몇 개 나와요. 전치사 목적어 관계대명사라는 말들은, 요런 말들은 나옵니다. 복수형 나오고요. 네. 그러나 주격보호, 목적격보호 요런 그 성문종합 맨투맨에서 좀 단계적으로 높아도 무급 용어들 등장하지 않고 1, 2, 3, 4, 5 형식 이런 말 역시 나오지 않습니다. 예, 그 부분에서 완전히 우리가 배우는 거랑 다르다는 거죠. 자, 그렇게 이제 정리를 하고 왜 기존의 문법으로 하면은 영어가 안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그 다음 오늘 시간에는 진행형하고 진행형 그 다음에 분사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행형을 잠깐 보겠는데 I'm studying 이라고 해봅시다. I'm studying. Studying을 어떻게 번역할래? Isaac, can you translate that word into Korean? 번역이요? 예. 네. 직독시키가 아니고? 직역을 해봐, 직역.
나 존재하고 있다. 공부하는 걸로. 이제 스티어링만 해봅시다. 스티어링. 공부하는 중. 그렇지. 아주 잘했습니다. 고문 잘했네요. 근데 요즘에 알게 된 건가? 예전부터 알고 있었나? 왜냐면 다른 학생 물어보면 이런 대답이 나오거든. 공부하는 중이다 이렇게 나와. 어느 게 맞을까? 공부하는 중이다. 공부하는 중. 잘 모르겠는데 저는. 에헤이. 만약 공부하는 중이다라고 했다고 치자. 그러면 나는 공부하는 중이다 이러면 I studying으로 하면 되네. 어느 게 맞죠? I'm studying. I studying. I am이 맞죠. 어, 왜 그렇지? Studying이 잠깐만요. 요거 아주 중요합니다. 오늘 하는 거는 이제 본격적인 뭐 전에도 안 중요한 거 없었지만은 이건 바로 실전 독해 바로 해석이 되고 안 되고 이건 영향을 제가 미치게 배운 되고. 아주 이 스터딩 문법에 의하면 스터딩은 ing 붙이면 이게 스터딩이 명사가 되어버리고 수록 없으니까 m을 해야 된다. 이건 어떻게 모르겠어요. 비동사 없다고 무조건 동명사 되는 거는 아니고. 네. 한국 문법에선 다 이렇게 설명하던데요. 지금 멈춰서. 한국 문법 앞에 있습니까 지금까지. 오케이. 자 우선 스터딩 ing는요. ing는 스터딩은 스터디에서 왔죠. 네. 그럼 스터디는 버브예요. 그럼 스터디에서 나온 스터딩도 동사 모식이라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부하다니까 공부하는 중이다라고 될 거라고 생각해요 학생들이. 아닙니다. 거기서부터 틀렸습니다. 스터디는 verb 쓰러져. 그러나 스터딩은요 verb 아닙니다. 그렇죠. 네. 두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아까 얘기한 대로 gerund입니다. gerund는 동명사죠. gerund. gerund는 basically, it's a kind of noun. 명사 취급 받죠. 그건 알고 있죠. 네. 어렵지 않죠. 이거는 뭐 그 한국식 문법에서도 중요하게 많이 수업한 부분이니까. 그 다음, gerund가 아닐 때. gerund가 아닌 경우는 뻔합니다. 뒤에서 수식하는 경우는 gerund가 안 됩니다. 보통. 앞에서 주인공으로서 자기가 수식을 받는 몸일 때는 ing는 gerund로 보면 맞습니다. 그러나 그걸 수식해 주는 게 없고 지가 누구를 수식해야 돼. 그때는 gerund가 아니라는 거예요. gerund냐? gerund냐? is it gerund or not? 그거는 수식 받느냐 수식하느냐 그걸로 가지고 따져주면 됩니다. 꾸란 방법 알려드렸습니다. 예, 네, 적어두세요. 이거는 학교에서 안 가르쳐주는 방법입니다. 간단하게 이해할 수 있는데 그거를 뭘 거기 예문 엄청나게 복잡하게 해가지고 막 설명하더만 그럴 필요가 없어. 다시 정리할게요. 제런드인 경우는 자기가 주인공이라가지고 주로 맨 앞에 있는 경우죠. Staring is very hard 뭐 이렇게 지가 내용을 받아 다른 수식하는 꾸밈을 받아 지가 네. 주인공이고 그땐 제런드입니다. ing가 그러나 ing가 뒤에 나왔어. I say 제런드가 제런드 means 동명사 gerund, gerund, gerund. 게런드라고 있는 친구들이 있는데, 게런드 소청하고 헷갈리지, 그러면. gerund입니다. 그래가지고, 자, ing인 경우, 그러니까 분사, 진행형인 경우, 분사도 여러 가지 있죠. 진행형 분사인 경우, 그때는 제가 수식을 해요. 예를 들어서, Isaac, studying English. 이거, 말 될까요? 안 될까요? Isaac studying English. 말 돼요? 안 돼요? 말 되니? 안 되니? 뭘 고민해? Isaac studying English. 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다. 자, 해석하면? Isaac은 공부하고 있다. 말은 되는데 그 지금 해석 틀렸죠.
요거는 구는 되는데 문장은 안 됩니다. 야 이거 아닌지 이거 엄청 많이 해줘야 돼. 아, 그러면 어. 아 알겠어요. 알겠네요. 그럼 다시 I just studying English 하면 어. I just studying English는 공부하고 있는 아이젝이고 그렇지. I just studying English 하면 아이젝 공부하는 중이다. 아 이해가 빠르니까 단학생보다 두 배는 빨리 나가고 있네 지금. 지금 내가 하여튼 빨리빨리 이해해줘가지고 지금 두 배 정도 빨라. 어. 이거 훨씬 오래 걸리는데 단 애들 이 시키는데 그 다음날 다시 물으면 또 물어고 논리적인 사고가 없으면은 문법을 이해할 수가 없어. 외우는 게 아니거든. 아주 잘했고. 자, 다시 정리할게요. Isaac is studying English. 이 문장입니다. 왜? 수로가 있어요. 그런데요, Isaac studying English. 문장 아닙니다, 이건. 수로 없어요. 다가 없어, 다가. 그거 이해돼서 캐치됩니까? 네. Studying은 공부하는 중, 혹은 공부하는입니다. 공부하는이라고 하시는 게 제일 편해요. 보통 신문 기사 나오면은 뭐 물에 빠져 있는 사람들 이렇게 나오지. 사람이 물에 빠지다 이렇게 나옵니까? 신문 기사 제목이 타이틀이. 아니요. 예. 그리고 뭐 공부하는 학생들 이렇게 나오지. 학생들 공부하는 중이다 이렇게 나옵니까? 예. 전자도 전부. 그럼 영어에서는 그걸 어떻게 표현하냐? Students studying English hard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문장이 아니고 구라는 거예요. 이거 중요합니다. 엄청 중요합니다. 요 기법을 알면은 중간중간에 연결구를 정확히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빠르게. 이게 안 되면은 한 문장인데 자기가 중간에 자꾸 문장을 만들어. 자기도 헷갈려. 어디까지가 한 문장인지 다. 한 문장인데 자꾸 너다섯 개 문장을 만들어 혼자. 이거 뭐라고 필기해 놓을까요? Isaac is studying English 하고 Isaac studying English 요거 명확히 구분할 수 있습니다. 요거 되면 됩니다. 자 그럼 정리했죠 ing는. 자 ing는 한 방에 정리됐습니다. ing는 아까 분사 진행형으로 하는 방법 알려드렸고요. 그리고 ing는 형용사다 라는 겁니다. ing는 verb가 아닌 형용사다. 분사는 형용사다. 그래서 I'm happy, I'm studying 같은 말입니다. 요 구조도 같다 라는 거 정리해주세요. 바꿔 말하면 I happy 안됩니다. 구로는 될 수 있어요. People happy in Korea. 한국에 행복한 사람들 이건 될 수 있어요. happy가 앞에 꾸며줘가지고 문장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마찬가지로 people studying in Korea 요거는 구가 된다. 문장이 될 수 없다. 그 다음 자 오늘의 하이라이트 분사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분사를 요거부터 해보자. go, went, gone 세 단어 직역해 보세요. 빠르게 go, went, gone 각각 직역해 보세요. 가다 가다 갔다 가버린? 오 갔었다가 안 나왔네. 다행히 알고 있었냐? 이거 알고 있었냐? 명확히는 모르죠. 명확히 아는 건 아니죠. 오케이. 가버렸다, 갔었다로 안 했는데 그 이유는? 그냥 뭔가 감각적으로 피피하면요 뭔가 그런 느낌이 나오는 것 같아요.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게 조금 갔었다 하면 이상하다라는 걸 본인이 느끼곤 있었네. 정리를 해줄게. 그럼 얘기는 쉽다 이제. present tense죠. 그거는 present tense입니다. present tense라고 tense 적어놓으세요. 시제입니다. T-N-S-E present tense 현재 시제. 그러면 went past tense 가다 갔었다. 가다 갔다. 갔었다 상관없는 갔었다도 그 말이 그 말인데 예. 우리말에 원래 한국어에는 갔다에 또 과거 시제 넣어가지고 갔었다 이거 비문으로 처리하죠. 그런데 대과거를 설명해서 갔었다 뭐 이렇게 하는데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anyway present tense past tense 요거는 they are verbs 얘들 verb예요. 이해했습니까? 얘들은 verb예요. 수로입니다. 다 있어야 돼요. 그러나 gone은요. gone은 요거는 past participle 그래요. past participle 과거 분사입니다. 나눌 분이에요. participle 조각이에요. 조각 과거 분사인데 얘는 가버린 얘는 형용사입니다. 동사
추로가 될 수 없다. 그래서 아이곤 안 돼요. 아이곤이란 문장 봤습니까? 안 됩니다. I have gone. 뭐 되겠죠. I was gone도 될 거 되나? I was gone 되나? 자동사인데 PP. I was gone 모르겠고 안 될 것 같은데 I have gone 되죠. She's gone은 She's gone은 풀면은 뭐지 원래? She's gone? 원래 형태는? She is gone.